하시죠. 사무총장 최명호입니다. 대한민국 해양용도 대장정은 차세대 주역인 대학생 여러분께 저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는 역할을 다할생각입니다. 이번 대장정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치열하게 토론함으로써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과 이미 도래한 해양시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이루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전세대까지는 가고는 싶으나 쉽게 가지 못했던 바다를 향한 경험과 도전을 시작한다는 점을 축하드립니다. 세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셔서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완주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좀 고려하면서 낯선 환경에서 좀 적응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인천 옆에 뭐 강화도, 백령도 뭐 이런 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가 또 역사적으로 좀 사건이 많았던 곳이잖아요. 좀 억울하게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가봐서 그분들 생각도 좀 하고 좋은 경험 좀 쌓고 싶습니다. 작년에 스텝으로 참여했을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진짜로 지금도 연락할 정도로 너무 친하기도 하고 작년에 스텝이었는데 올해는 참가자로 한번 어떨까 해서 한번 참가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길을 건너와서 버스 탑승을 하겠습니다. 또 사진 한번 찍죠. 예. 우리나라 땅이 독도니까 독도를 일본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 처음에 노래 시작할 때 이거요. 독도에서 플래시몹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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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근데 진짜 보여. 되게 어렵게 왔는데 독도 가게 되니까 너무 일단 감회가 새롭고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배 타는 것도 처음이었고 너무 힘들었지만 독도를 위해서라면은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조금 이쪽이 더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네. 해외 말고도 이렇게 국내에 아름다운 섬도 많으니까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국내 여행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해외로 나갈 게 아니라 국내의 아름다운 섬들을 많이 구경하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또 독도가 이렇게 한일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되게 의미 있는 시점에 저희가 그런 장소를 방문을 해서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내일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들었지만은 그게 앞으로도 좀 되게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좀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죠. 독도 우리 땅. 누가 꼬맹이가 독도 일본 땅이라 했는데 그 꼬맹이 진실의 방으로. 일단은 선창에 못해, 아예 그 저만에 못해서 굉장히 아쉽는데 그래도 멀미를 하면 고생 많이 했거든요. 바다에. 근데 그럴만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선창에, 아예 저만에 못해. 후회는 없고 정말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인으로서 못 봐봐서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못 들어가서 네. 파도만 좀 덜 때도 갈 수 있었는데 못 봐봐서